반달 컷을 할 때 이 눈꼬리가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. 끝나는 지점까지만 얼굴을 자르시는 거예요. 여기는 불필요한 털이니까 여기는 좀 잘라주고 이 눈꼬리가 끝나는 지점까지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준선을 남겨놓는 거예요. 얼굴을 할. 근데 지금 이 털은 안 자르는 게 이 털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귀털처럼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. 반대편도 마찬가지. 여기 밑에 색이 변색이 돼가지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. 이 부분도 좀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내려서 너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시고 오늘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뽕 살려서 묶을 수 있는 미용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까지 정서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